궁금한 공부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다양한 진공관 앰프의 풀 크랭크업 사운드를 만나보는 시간,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 벌써 8번째 네.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이니에서 제작이 되는 독특한 기타 앰프 IRT 스튜디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컨트리의 깊은 뿌리를 둔 아이언하트 시리즈는 철저히 현대적인 놀라운 음색과 기능을 제공합니다. 아이언하트 모델들은 다양성을 갖춘 현대적인 앰프라 할수 있습니다. 어떠한 음악 장르에도 대응할 수 있는 다양성을 갖추고 있으며 밀도감 있는 게인 사운드와 크리스탈 같이 깨끗한 클린 톤, 블루지한 크런치 톤까지 두루 갖춘 앰프 시리즈입니다. 레이니의 진공관 앰프인 아이언하트 IRT 스튜디오는 놀라운 톤과 공격적인 디자인의 외관으로 대표되는 레이니 앰프의 신형 모델입니다. IRT 스튜디오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최고의 모던 앰프이며 3개의 특화된 채널과 프리 부스트 기능을 이용하여 모든 장르의 음악을 자연스럽게 소화해냅니다. 각 채널당 패시브, 베이스, 미들 트래블 스위치를 탑재하고 있으며 컴팩트한 사이즈와 초경량으로 제작되어 이동과 설치 보관이 매우 용이한 제품입니다. 프리브에 3개의 12AX와 ECC83 진공관이 장착되어 있으며 파워브에 2개의 12EL84 진공관을 장착한 풀 진공관 앰프로서 보다 파워풀하고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IRT 스튜디오의 컨트롤블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RT 스튜디오의 컨트롤블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인풋을 지원하며 연주자가 원하는 출력을 선택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클린 채널과 드라이브 채널 각 채널당 패시브, 베이스, 미들, 트래블 스위치를 탑재하고 있으며 마스터 채널에는 다이나믹과 톤을 조절하는 부브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레이니 기술로 탄생한 디지털 리버브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헤드 뒷면에는 XLR 케이블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DI를 제공하며 USB 케이블로 직접 PC나 아이패드에 연결하여 녹음 가능한 포트, 이펙터 사용을 위한 샌드 리턴 단자와 풋스위치 연결 단자를 제공합니다. 4단 풋스위치는 앰프 구매시 포함됩니다. 오늘 앰프 라이브러리 시간에는 팬더의 스트라토캐스터와 텔레캐스터를 사용하여 IRT 스튜디오의 각 채널 사운드와 풀 크랭크업된 사운드를 들어볼 예정이고요. 레이니의 기술력이 녹아있는 내장 리버브 사운드도 추가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를 다 들어보셨고요. 일단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옥스와 가장 잘 어울리는 앰프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컴팩트한 사이즈와 가벼운 무게를 그렇죠. 갖추고 있어서 이 녹음을 할 때 꽤 편하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순차적으로 다양한 기타들을 들려주겠지만 이 레이니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모든 기타들과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좋은 궁합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네.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번에 저는 이번 아이언하트 제품을 네. 이 앰프라이브러리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획기적인 앰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뭐가 획기적이냐? 네. 뭐 대단하게 그 뭐가 엄청나게 다르고 뭐가 되게 뛰어난 그게 있는 것인가 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에서 사실 이게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일 수도 있고 사실 단점으로 보면 끝없이 물고 늘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이걸 장점으로 보는데 제가 녹음할 때나 그런 이제 캠퍼나 프랙탈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나요. 물론 옥스 조합이라는 거를 가지고 가야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되게 저는 그렇게 이 생각이 드는 게 팝 음악이 굉장히 잘 묻는 맞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클린톤과 앰프 세팅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리뷰 때 이펙터 톤 저희가 앰프라이브러리 때 이펙터를 여러 개 묻혀서 이제 그 사운드를 들려드리지는 않잖아요. 근데 아마 제 생각이 맞다면 가장 현대적인 사운드가 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요렇게 지금 사진 저희가 좀 화면상에서도 요런 그림이 보이지만 이렇게 세팅을 아예 해놓으시고 아예 녹음할 때 맞아요. 요 세팅으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뭐 일단 가격대가 접근하기도 좋다 보니 늘 말씀드리지만 합주실 교회 같은 데서도 맞습니다. 구비해 맞습니다. 두시고 쓰시면은 이만한 가성비 앰프 헤드가 있을까 싶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우리가 이런 건 있어요. 뭐 밴더를 했을 때 뭐 메사부기를 했을 때 와 뭐 이런 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만 네. 얘는 그런 건 없었어요. 없었지만 너무나 익숙하다. 이게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가장 잡고 싶어하고 늘 그냥 잡고 맞습니다. 있는 가장 모던한 앰프톤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홈 레코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장소에서 비치하시고 이제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 그리고 일단 크기가 맞습니다. 뭐 너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좋아서 그렇게 구매를 하셔서 쓰시면 굉장히 가성비야말로 이것이 진짜 좋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녹음실에서든 홈 레코딩 환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렉들과도 같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사이즈 자체가 컴팩트하게 나왔고 진공관 앰프 헤드임에도 불구하고 무게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은 무게라서 네. 충분히 손에 들고도 이동이 가능한 정도의 맞습니다. 무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랑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가져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깁슨의 레스폴과 SG를 사용해서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